민호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현미 별세 뒤로 숨은 원인, 경찰은 현장 조사 밝힌 충격 이후. 한국 대중음악계의 원로 가수 현미가 2023년 4월 4일 오후 2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그녀의 아들인 이현곤 씨는 어머니가 숨졌을 때 자신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뉘우치는 마음을 밝혔다. 현미는 대한민국의 대중가수로서 밤안개, 보고 싶은 얼굴, 애인 등을 히트시키며 한국을 대표하는 디바로 성장했다. 그녀는 1938년에 태어나 1957년 미 8군 의문 공연을 통해 가수로 데뷔했으며 2007년에는 데뷔 50주년을 맞아 한국 가수 최초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현미의 별세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현미의 사망이 자연사로 보인다는 초기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미의 팬들은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갖고 있다. 국내 대중음악계에서는 현미의 별세 소식에 대한 추모와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가수 이자영과 김은국은 현미가 빨리 발견됐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자연은 현미가 싱크대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며 누군가 빨리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고 말했다. 김은국은 발견만 좀 빨리 됐으면 저렇게 빨리 돌아가실 분도 아니고 진짜 90세, 100세 이상 잘 사실 거라고 봤다 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알려진 정보를 보면 현미의 아들인 이현곤 씨가 자신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뉘우친 마음을 밝히면서도 현미의 별세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저희 뉴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이 천국에서 편히 쉬도록 기도합시다.